힙합에 대해서 한번 이분들이 직접 좀 저희들에게 좀 알려도 주시고 예. 한번 좀 얘기도 나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MC 민지도 어떻습니까? 좀 그 힙합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좀 똑바로 좀 앉아주세요. 약간 뚝딱하게 앉는 거예요. 아, 힙합은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힙합은 얘기 참 자유로움이에요. 배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자유로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편하게 해보세요. 예. 뭐 이 시대의 어떤 저항이죠. 너무 진보하다. 진보. 20대 40대 우리 젊음 열정의 표출이고 확실히 공부 많이 안 하셨죠. 네. 사수했잖아요. 사수. 네. 근데 MC 민지가 떨어지고 그때 1등한 게 누구예요? 예? 그때 1등 한 게. BY가 1등. 그 예선전이라 같은 대회였잖아요. 그러니까 BY 축하해요. 아니, CJ가 아니라 CJ가 아니고 CJ. 미안합니다. 이쪽에 CJ이고 오늘 BY씨 알아서 제가 약간 BY씨를 오마주는데 실패했고요. 2025 1등이 왔어야 되는데 2등이 왔습니다. 1등 어디 갔죠? CJ! 예! 아, 디스하신 거예요? 네, 디스한 거예요. 아, 디스한 거예요? 디스. 우승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네. 아, 그쪽도 아, 2등 않죠. 아니에요? 실제 우승은 하지 못해요. 근데 2등인데 그래도. 예. 네. 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근데 실물이 훨씬 낫다. 오, 네. 그러네. 잘생겼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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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이 잘생긴 거예요. 아주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주 디스하시는 거예요? 화면이 이거보다 분명해요. 예? 개성 있다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이 돼야 되는 아니 근데 성 있는 정도면 아니 되게 개성 있는 거죠. 아니 얼굴 기억 안 나요? 시잼이요? 유재석 씨가 뭐 2년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아, 네. 아주 뭐 인터넷 광고 치킨 광고에서 네. 스윙스 형이랑 네 맞아요. 찍으실 때 네. 제가 한 0.5초 정도 막 이렇게 재롱 피우면서 막 있었어요. 아, 그쵸. 그 스윙스, 스윙스랑 같이 있을 때 뒤에. 아, 그랬구나. 아, 그렇죠. 0.5초 같다. 아, 그때 왜냐면 스윙스. 뒤에만 있었어. 스윙스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라. 와, 그때 사실 몰랐어요. 그때 어떤 생각도 있었어요? 언젠가 저들을 발부리 먹을 때. 꼭 까불지만 뭘 맨날 이렇게 밟고 맨날 밟고 웃듯이 나는 속마음 어땠어요? 상징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네. 어떤 그쵸?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연예인 맛을 봐가지고 아, 요즘 연예인 그 저기 느낌이 어때요? 야망적, 야망적 언제 좀 느껴요? 그 프로그램이 네. 마지막 방송이 생방송이에요. 아, 맞아요. 그 생방송 끝나고 클럽을 갔어요, 그날. 약간 무슨 골 넣고 온 축구 선수가 평소에 가던 클럽하고 완전 다른 느낌이죠.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괜히 서운할 정도였어요. 원래 저를 아무도 모를 때는 안 그러다가 예. 네, 아무도 반응이 그런 게 없었는데. 똑같은 그 차림으로 갔었는데 맞지? 똑같은 사람이고. 아, 이게 방송이라는 게 이런 건가? 유명세라는 게 이런 그래서 건가? 좀 더 유명해져야겠다. 좀 더 그래서 지금도 훨씬 유명해져. 지금보다 더. 나중에는 아, 오히려 좀 느낌상으로 좀 얘기 흐름상 아, 오히려 인기는 이렇게 덫이 없구나. 난 오히려 더 이런 게 아니고 아, 난 더 떠야겠다. 이거는 내 만족스럽지가 않다. 옷이 다 찢어져야 된다, 지금. 목표는 찢어질 뻔한 거지, 지금. 네. 아니, 또 그 경연 프로그램 또 나왔을 때 시재임 네. 씨한테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왜 나오긴요? 돈 때문에 나오죠? 라고 딱 얘기하는데 솔직하구나. 근데 이제 프로 봤는데 잘 올라가시다가 방탈했잖아요. 시재임이 좀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어떤 소리가 좀 저 들려오던가요? 머리가 진짜 크시다. 아마 머리가 진짜 크시네.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와, 정준아, 대가리 진짜.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 거기 있는 영원분들은 대부분 다. 네. 그냥 머리란 표현은 안 하죠. 대가리.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큰 것도 힙합에서 스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쓰레기 뭔지 깜짝 놀랐는데. 그거 어딜 가는지 그랬어요. 아, 그것도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뭔지 있었어요. 아, 왜냐면 나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니까. 아니, 엄영경 씨 오늘 느낌 어때요? 아니, 요즘 저 제시 귀걸이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귀걸이 힘들더라고요. 이태원 거의 다 있어요, 귀걸이. 아, 요즘 이게 저 손잡이 귀걸이가 이게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저 집에서 안 들어가. 손잡이 막 진짜. 예. 진짜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착각해서 거기 잡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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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벽하네. 아 우리가 그 농담이에요, 제시. 아, 농담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떡하냐고. 아 이게 진짜 당황스럽네요. 예, 하도 오래 해가지고 네. 이게 뭔가 제 쉐일막이 아니고 그냥 뭔가 그냥 본인의 이제 상징. 빨간옷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뭔가 안 입은 것 같아. 스웩이네. 아 진짜 이게. 아 이게 스웩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아, 뭐 말만 끝나고 스웨이더. 저기 이런 거 한다고 옷을 입을 때 스웩 이게 아니고 아니 바로 여기 그냥 여기는 스웩이에요. 스웩은 그냥 이거요. 이게 스웩. 이것도 스웩이야 이것도? 우웩 네 이것도 오빠만의 스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이 다리 다리 오빠랑 거의 볼 뻔했어. 약간 저거 근데 스웩도 약간 그런 것도 있나요? 약간 허세 이런 것도 약간 스웩이에요? 네. 아니 허세가 허세예요. 대신에 허세를 억지스럽지 않은 정이 내리기 따라서 다른 건데 그 네. 본연의 멋을 가장 잘 알고 내 자신에 맞게 하고 그거를 잘 표출을 하는 게 저는 스웩인 것 같아요. 아니 얘는 박원순 씨가 스웩스웩해 하거나 그게 뭔 말 있는 거였어? 저도 그 GD가 처음에 스웩스웩해 가지고 이 자식이 장난치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스웩. 보니까 굉장히 핫한 얘는 스웩하면 뭐 고래수의 스웩이잖아. 고래수의 스웩?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나도 지금 내격하기 바쁘니까 네가 살아남아라. 스웩이라고 한 단어를 누가 만들었냐면 셰익스피어가 처음에 책에 썼다고 이렇게 아 셰익스피어가요? 아, 셰익스피어가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를 스웩이라고 자기는 쓰고 싶다. 이제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됐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바로 누구한테? 책에서 봤나? 어디서 봤어요? 책 읽어요? 뭐 책도 안 보고 살겠어요. 오늘 대본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한여름 밤에 또 얘기하세요. 여기 딱 써있네. 12페이지에 있거든요. 아, 연기 많이 넣었다. 대본 써있어요? 진짜 처음이네요. 연기 많이 넣었다. 나 진짜 듣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저 셰익스피어의 저 5대 희극 얘기해봐. 로미오와 줄리엣. 그게 희극인가? 희극이지. 난 16개 봤으면 희극 안 해. 재밌어. 저도 이제 산시 보면서 신기한 게 네. 우리나라 이제 힙합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지만은 방송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산이는 아, 그렇죠. 네. MC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행 정말 많이 해요. 배틀 트립도 해, 배틀 트립. 네. 잘해, 그리고 또. 네. 왜 그래요? 후배들이 밀고 나오니까 진행을 바꾸는 거예요? 시즌 BY 오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네. 아래에서 또 치고 올라오고. 또 제가 처음에 언프리티를 이제 처음으로 MC를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도전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예전에 현무 형께서 처음에 스타 골든벨 나오셨을 때 아직 기억을 해요. 제가 미국에서 어렸을 때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랐거든요. 뭘 기억을 해요? 스타 골든벨에서 네. 너무 못해가지고 김재동 씨께서 맨날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몸증 걸렸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 발전을 하셔서 지금 프로그램 막 10개 막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네. 그 기운 좀 좀. 아유 네. 기운 좀. 아유.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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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완전 리스펙? 아유, 그럼요. 아니, 약간 제 기운을 왜 안 받은 이걸 아예 괜찮습니다. 아, 실제로 산이 씨하고 좀 그 언프리티 랩스타 하면서 두 분이 좀 약간 사이가 좀 안 좋아. 네. 아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산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는 초반에 산이 오빠 대기 팬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여자들도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오빠가 막 거기서 끼고 좀 양념치고 그러니까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행자인데 이런 캐릭터가 한국에 없잖아요. 없죠 없죠. 약간 이게 미국 캐릭터거든요. 진짜 아 그래요? 방송이 미국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막 갑자기 와서 욕을 하고 주변에다가
다들 이제 벙찐 거죠. 상당히 사실 저도 그 언프리틸 랩스타를 보면서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이었죠.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막 서로 디스를 세게 하고 나서 녹화 끝나면은 고생했습니다. 네. 아우 절대 안 그래. 절대 그런 게 없어. 아주 많이 거강 경향이 아니 그냥 다들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그냥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컴퓨티신이니까 조금 다들 주춤하고 있는데 거기다 휘발유를 붙여가지고 대단한 분이네. 아니 방송인 분이지.